안녕하십니까. 짱 MC 황희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처음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미디어로 이해하는 인식 개선 교육, 미인백과 그것을 또 이제 소통하기 위해, 미남백과가 나왔죠. 그곳에 제가 MC로 채택이 됐습니다. 와! 네. 지금 이곳은 저희 사무실이에요. 제가 일하는 곳인데요. 조금 뒤에 배경이 좀 지저분하죠? 네. 지저분해도 저의 뭐 추억이 있는 이곳입니다. 연예인들 뭐 행사 가면서 사진도 찍고, 뭐, 뒤에 보면 뭐, 네. 캘리그라피 저랑 좀 닮았나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내용들. 챕터 1이죠. 미인백과에 저희가 글을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요. 한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함께 풀어나가는 미인백과의 그 내용들을 오늘 영상으로 함께 여러분들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가 뭐냐? 여러분들 뭐 굉장히 남자 여자. 네, 여자 남자 하면 굉장히 웃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재미나게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남자와 여자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로 이해하는 인식 개선 교육 미인 백과. 아, 네. 자,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블로그에 올라온 거 골목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그 부분을 지금 올려 놓았는데요. 그렇죠. A씨라는 분이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골목을 집에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그 차가 두 대가 원래 골목길도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양쪽에 차가 다 있다 보니까 한 대만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길인가 봐요. 그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차가 또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대치가 된 거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A씨라는 남자분이죠. 남자분은 미리 자기가 들어왔는데 왜 들어오냐? 그래서 빵 누르면서 했는데, 이제 서로 비키지 않고 있는 대처 상황이죠. 대처를 못하는 상황인데,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욕설을 퍼얹겠죠. 내가 먼저 왔는데 비키지 뭐 하는 거냐,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들어온 차는 또, 마침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야, 그럴 경우 이제,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렇죠. 여자가 운전하니 뭐 밥이나 하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네? 자기 나름대로 뭐 답답하니까 차를 비켜주지도 않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그렇게 할 시간이면 아유 그냥 내가 저도 성격이 급하거든요. 아유 그냥 내가 후진을 해서 내가 운전을 좀더저 사람보다 잘하니까 내가 비켜주자 뭐 이런 생각으로 저는 비켜주고는 하거든요. 아 정말이에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여자인 걸 보고 아유 그냥 내가 비키자 하고 아마 남자분이 차를 뺐을 거예요. 차를 뺐는데 빼고 나서 백미러로 딱 보여 사이드미러로 보니까 뒤에 이제 뭐, 밥이나 하러 갑니다. 뭐, 이렇게 문구, 완전 초보입니다. 문구가 써 있는 거죠. 야, 이런 상황. 여자분은 아마, 아, 난 초보다. 초보니까 비켜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들어갔을 수도 있고, 비켜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했겠죠. 그리고 남자분은, 야, 네가 비키지. 왜 내가 비키냐.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상황이 맞다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부분 보니까, 끝내는 뭐, 나중에, 그 문구를 뒤에 지금 저는 밥하러 갑니다. 완전 초보 이런 써 있는 거 봤을 때 남자분은 차에서 뭐 웃었겠죠. 자, 아유 밥하러 가는구나 하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그래요. 여자분들 운전하실 때 남자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아우, 여자분들은 뭐 앞만 보고 가니. 그리고 뭐 주차할 때도 여자분들은 공간, 능력이 짧아서 주차를 못 하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야, 정말 이거 실제로 있는 내용이죠? 네. 소소한 행복님! 이거, 아, 제 옆에 있어요. 에이, 블로그에 우리 또 소소한 행복님이 계신데, 이 내용 있는 거죠? 자, 이 보니까 남녀 간 공간 지각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 역시 절대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아니래요. 네. 그러면 결론은 그거네요. 여러분들도 다 초보가 있었잖아요. 남자분들도. 여자분이 운전 잘하시는 분이 오면 똑같이, 역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뇌 구조와 기능에 남녀 간의 그 머리에, 네,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요, 결론은요, 남자하고 여자분들, 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많이 지녀야 되겠다는 걸, 네,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은 그런 것이, 네,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뭐 주차 얘기를 했지만 뭐 평상시에도 보이시다시피 여자분들이 대형 버스, 트럭들을 운전하는 건 저는 봤어요.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운전 잘하신 분들이 또 초보인 남자분들 보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결론은요. 제가 볼 때는 남자 여자 똑같아요. 남자가 운전을 잘하는 경우도 있고 여자 레이싱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여자 버스 기사님도 보셨잖아요. 네. 자, 정말 대단하죠. 여자분들이 큰 버스 타고 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참지 말고 서로 이해하자는 거죠. 네, 이해하는 길이 제일 편한 거잖아요. 이렇게 사연을 한번 봤었고요. 이제 글을 블로그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그 신체적인 또 부분들이 나오는데 남자 여자가 뭐가 틀린가 이렇게 대해서 이제 평상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네, 이런 부분이 틀리다고 서로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어요. 좀 적나라하게 올렸지만, 이거는 이해를 더욱더 돕기 위해서 올린 건데, 잠시 후에는 댓글에도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자, 보시면은 이 내용들을 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여성의 폐는 담배 연기에 대해 남성보다 더욱 예민하다. 여성은 마취 후에 남성보다 훨씬 빨리 의식을 찾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자 남자 이제 비교를 해놓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또 웃긴 내용은요.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만났을 때요.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웃겼어요. 남자와 여자의 인지적 행동의 차이, 행동적 차이를 재미있게 구별한 사진들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미인백과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네요. 남자는 서로 그래요. 저도 남자끼리 이렇게 마주치면 서로 얼굴, 눈을 보고 입모양 보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눈으로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여자분들은, 서로 인사할 때, 옷을 뭐 입었을까? 네? 명품인가 아닌가? 가방 뭐 들고 왔을까? 그리고 또 이제, 얘가 얼굴에 성형을 뭘 했지? 먼저 이렇게 또 지금은 본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생각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얘를 친구, 아니면 애인으로 만들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남자를 만났을 때 이런 생각. 아는 오빠. 내가 아는 남자. 이웃집 오빠. 뭐 요즘 연락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그래요. 네.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미팅 가면 야, 걔 예쁘냐? 걔 예뻐? 뭐 이런 식으로 묻는데 여자분들은 그 남자 차 있어? 돈은 얼마나 있어? 뭐 외모는 어떻게 생겼어? 뭐 이렇게 묻기도 한다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솔직히 뭐 예전에 미팅 가면 가기 전에 소개해 준다면 예쁘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야, 그러네요. 네. 여자 남자가 생각하는 게 야, 이 샴푸 그래요. 요즘엔 남자들도 그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잖아요. 남자도 뭐 여자 못지않게
신경이 외모를 많이 쓰는데, 샴푸 예를 들었네요, 샴푸. 샴푸 같은 경우는 그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거, 엄마가 사다 놓은 거, 네? 그런 샴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에 냄새만 안 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뭐, 손살, 모발, 그리고 머릿결이 좋아야 되고, 네? 탈모도 없어야 되고, 엉킴도 없어야 되고, 윤기도 나야 되고, 이런 모든 걸 갖춰서 샴푸를 산다고 하네요. 근데 남자분들은 뭐, 네,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안 쓰고, 네, 남자는 이래요. 네. 자, 그리고 대부분 여자 남자가 만나면 남자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쟤 늑대다, 늑대. 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늑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늑대. 늑대 조사하면요. 절대 늑대는 많은 그 암컷들을 거느리지 않아요. 오로지 딱한 마리의 암컷, 자기 것만 딱 생각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대부분 남자들한테 늑대, 너는 늑대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오, 좋은 거예요. 네. 나는 그래, 너만 생각해. 늑대가 그렇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간략하게 이제 봤는데요. 여기 또 댓글에 이제 올라온 글들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풀밭에 님은 이해가 완전 되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풀밭에 님은, 남자,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길래요? 네, 완전 이해가 된다고 써주셨고, 재밌다고 또 이제 글을 올려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번 보시면 제가 얘기 안 했던 부분들, 간추려서 저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재미나게 지금 올려놨으니까 저희 미인백과 오셔서 여러분들 한번 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비님은 남자 여자가 너무 다르다 보니 남자를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하네요. 서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를 못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를 못하고 이 이해관계가 잘 완화가 돼야 서로 또 사랑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볼게요 또. 그렇죠. 아롱님 그랬어요. 네. 남녀가 정말 다른 거, 다르긴 달라요. 알면 알수록 어렵고, 어렵죠. 남녀가 어떻게 서로 다 쉽게 넘어가겠어요. 어려워요. 네. 네. 자, 이런 내용들 뭐 글귀를, 여러분 주셨는데, 꿀벌 여왕님! 이상한 생각해서 그래요. 남녀 사진, 저희 미인백과에 있던 남녀 사진, 네, 너무 리얼해요. 네, 그럼 사람 신체 전체적으로 저희가 알기 쉽게 하다 보니까, 네, 너무 리얼했나요? 네, 남자는 왜 이리 단순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단순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너무 신경 쓰면 머리 아프잖아요. 몸에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결혼한 저는 이해가 아니라도 닦는 수준입니다. 이해는 어느 세월에 됐고, 도 닦는 길은 너무, 아, 도 닦는다고요? 그냥, 아유, 내가 참지. 내가 그냥 넘어가지. 그게 이해일 수도 있는데요. 네. 혼자만의 또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게 한편으로 또 이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댓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뭐, 서로 간에 또 질문하면서 답변할 수 있는 우리 미인백과, 소통이 또 되는 미인백과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짧고 굵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미남백과였어요. 미디어로 소통하는 미남백과. 네, 제가 미남, 갔죠? 자, 오늘 여기서 오늘 마치고요. 2회 때또 챕터 2 그때 주제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함께 소통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고요. 여러분들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회가 함께하는 남녀 간의 한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